over. At first, I couldn't mingle with them at first. 무슨 뜻일까요? 잘 어울리지, 처음에는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어울리고 섞이고 밍글이 섞이다라는 뜻인데 처음엔 잘 섞이지 못했어요. 어울리지 못했어요. Get along으로 바꿔주세요. At first, I couldn't get along with them.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It's all about connections.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게 인간관계다. 인간관계가 다지. 인간관계, 인맥이 중요하지. 이런 표현을 It's all about connections. Life is all about connections. Success is all about connections in this field. 이렇게 써주실 수도 있고요. And next. 여긴 없었네요. Oh, I hope everything works out just fine. I hope everything works out just fine.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래요.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바래요. 라는 느낌이었고요. Next. It really hit the spot. 제가 원하는 맛이. 맞아요. 제가 원하던 그 딱딱 그 맛이었어요. 양다리 그 맛이. 이거 내가 찾던 그 맛이야. 이런 느낌이었고요. And then my dad has a soft spot for me. 저 아빠가 저한테만은 다정해요. 아빠는 딸 바보예요. 저를 너무 이뻐요. He stormed out. 기억하신 분? 화나서 나갔어요. 화가 나서 확 나갔습니다.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이거는 아까 은서님하고 하다 했는데 무슨 뜻이죠? 그 아빠의 그 아들. 그 아빠의 그 아들이요. 그 피는 못 속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져가고 싶은 표현 혹시 있으실까요? 여기서? 이거 한번 할까요? As if Bill being creepy wasn't bad enough. 하면 무슨 뜻이죠? 빌이 이렇게 소름 끼치게 구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그게 꼭 마치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것 마냥 이런 표현이 as if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빌이 그렇게 이상한 것도 모자라서 또 이상한 사람이었다 이런 느낌으로 있었어요. So expressions 어떤 표현들이 남으셨을까요? The apple doesn't fall from the tree. Yeah, far from the tree. 즉, 사과가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거니까 다 급히가 급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Anything else? It really hit the spot. 딱 내가 찾던 그 맛이었어요. It's all about the connections. Connections. It's all about connections. 그게 다 모두 인생이 뭐 있어요? 다 인맥이지.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지.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Okay. So